어디서 만난 적 있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돌 활동을 하면서 사실 평범한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던 이 친구가 가장 일반적인 인물이죠. 되게 평범한 원준이라는 이 인물이 서로 다른 두 세계예요, 사실은. 이 누나는 각자의 세계에 살던 두 사람이 서로의 세계로 들어간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침 먹었어? 아직이면 나랑 먹자. 이 누나를 하겠다고 했을 때 사실 저 다른 사람이랑 똑같았어요. 수지밖에 없지 않나? 수지가 연기한 이 이두나가 얼마나 매력적인 캐릭터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해요. 뭐니 뭐니 해도 그 두나의 캐릭터가 굉장히 파격적이고 굉장히 흥미로웠고 많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그렇게 많은 사회생활을 하고 버림도 많이 받았고 어떤 아픔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서툰 관계를 어떻게든 이어보려고 하는 이 캐릭터의 행동이기 때문에 보시다 보면 이해가 가게 되고 공감 가게 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저한테 반하셨나요? 원준이라는 캐릭터가 원작에서 진짜 그 순수 그 자체였기 때문에 남자 배우를 어디서 구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늘 진지하고 감정 표현이 되게 서스름없거든요. 헤어 나도 진짜 나쁜 생각. 그래서 그런 점들이 원준이랑 꽤 싱크율이 맞지 않았나? 나는 평범한 거 좋아하거든. 웃어? 예상되지 않는 어떤 인물이 하나 떨어진 거죠. 그 상황에서 백가라 양말이 두나에 내재된 다른 욕망 같은 거지 않을까? 원준이에 대한 어떤 동화되어가는 마음, 계속 신경 쓰이는 마음 이런 거기도 하겠지만 본인 되게 평범하고 싶다라는 마음과 특별해지고 싶다, 계속 뭔가 날아오르고 싶다라는 어떤 그 욕망, 그 두 가지의 욕망이 다 같이 합쳐진 게 아닐까? 두나도 뭔가 이 관계에 대해서 표현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게 너무 서툴고 또 원준이도 본인이 살아온 세계에서 이 두나를 이해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게 너무 서툴고 이 두나는 이렇게 보다 보면 어느 때는 이 친구가 되게 욕심이 과한 것 같고 뭔가 이 관계에서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 같고 근데 또 다음에 가면 아, 이 친구의 그 욕심을 이해하게 되고 왜 자꾸 욕심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들이 좀 이해가 가고 캐릭터가 되게 공감 가게 되고 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들이 조금 다른 점이 아닐까? 이쁘다, 아름답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애도 좀 보고 과거의 어떤 흑역사도 좀 돌아보고 얘기할 수 있는 드라마지 않을까 싶네요. 오프닝은 보시면 타이틀에 나오는 인물들은 사실은 그 회의 중심 인물이에요. 그 컷들은 그 친구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컷이고 에필로그는 온전히 두나를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뒤에 나오는 것들이 보통 다 두나가 혼자 있을 때 우리가 보지 못했던 두나, 아 두나는 혼자 있을 때 저런 상태였어, 저런 친구야, 저런 감정으로 있어, 뭐 이런 두나를 이해하는 과정 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송 감독님이 어느 날 사진을 한 장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두나의 어떤 공간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느껴진대요. 이게 되게 오래된 낡은 그리고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이런 집, 약간 외국집 같은데 2층을 보면 하숙집 같고 이래서 1층 공간과 2층 공간이 조금 다른 것도 보여주고 두나의 성 같은 느낌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굴다리를 지나와서 이 집 자체가 두나가 숨어 살고 있는 어떤 성 같은 거라고 생각한다면 원준이가 처음에 그 성에 들어오고
두나가 이 성을 나가서 원주를 만나러 가고 이거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딴 거죠. 빨래는 옥상 사용을 권장합니다. 이 쉐어하우스 사람들이 캐스팅할 때 나이 때도 두나와 원준이한테 좀 맞춰서 캐스팅을 많이 했어요. 정말 본인의 나이와 비슷한 친구들 사이에 딱 떨어졌을 때 생기는 어떤 괴리감? 이 친구들이 다 친해졌었으면 해서 현장에서도 자유롭게 놀게끔 해주고 싶었어요. 서로 얘기도 많이 하고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좀 있었고 그냥 신나면 돼! 이렇게 하면 어느 순간부터 자기네들이 그냥 짜서 막 이렇게 하니까 좀 편하긴 했죠. 드림스윗이라는 아이돌을 하나 데뷔시키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라츠카한테 안무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이 직접 들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아성 씨는 아이돌 연기 한번 해볼래? 했더니 너무 좋다고 뭐 너무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맡겼죠. 잔서 씨도 춤과 동시에 하려고 하시니까 처음에 조금 힘들어하긴 하셨어요. 근데 같이 도와줘서 좀 연습도 많이 하면서 다섯 명이 다 모이게 된 거였죠. 진짜 연습 많이 했었어요. 케이콘이 일본 공연에서의 감동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희한테는 한 1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부담스러웠는데 전적들이 있어서 그런지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런 큰 무대를 쓰고 나니까 본인들도 한 팀이 된 듯한 기분이 들어서 그런지 아쉬워도 많이 했었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 싶은데 그렇게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너무 잘 들긴 해요. 재밌게 오셨으면 좋겠고 되게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보고.